저 다음 주에 호주 가요. 벌써 6월이에요? 시간이 빨라요. 네, 학기가 끝나서 너무 좋아요. 이번에 시험 몇 개 있었어요? 저는 두 개밖에 없었어요. 다니엘 씨는요? 저는 시험이 5개나 있었어요.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럼 이번 여름에 뭐 하세요? 저는 좀 쉴 거예요. 그리고 7월부터 여름 수업 들어요. 무슨 수업이에요? 한국어 수업이에요.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. 여름 수업은 많이 힘들어요? 네, 짧지만 인텐시브 수업이어서 힘들어요. 그래서 7월까지 한 달밖에 못 쉬어요.